우리의 기원의 기원을 찾으면 결국은 우리는 별로부터 한다.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스타더스트 이런 말을 쓰고요. 우리말은 별먼지. 광원경이라는 걸 통해서 봤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.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세상이 있다.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관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나라고 하는 것을 확장하면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 있고요. 그렇게 조금 확장되면 민족의 국가가 될 테고,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면 세계 시민이 될 테고, 하나의 종으로서의 인류에 대한 자각, 그리고 이 여러 행성 중에 하나로서의 지속,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, 자리매김, 이런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.